안과 바깥쪽 모두로 해줄 수 있는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러면은 사실상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베스트 5 확인시켜드리죠. 먼저 DB는 두경민, 김태용, 김주성, 서민수, 버튼 선수가 먼저 나서게 됩니다. 좌중간 서민수 버튼 이어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하승진. 확실히 황교창 선수도 신장이 있습니다만 뛰어질 수 있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연대 버튼 아직 첫 슛은 물발. 티빈 하승진이 걸어냅니다. 저런... 지켜보죠. 두경민 탑에서 득점 물러납니다. 디온데 버튼 외곽에서 쏩니다. 아직까지 디온데 버튼의 첫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걸렸어요.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죠, 버튼 선수. 그렇네요. 아직까지 지금 첫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수 이 리빌딩, 새롭게 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감독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온데 버튼 아우, 드디어 디온데 버튼의 KBL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23-20 디온데 버튼의 첫 득점. 이제 드벤슨 디온데 버튼 치고 나갑니다. 에미 선수가 막아서요. 아, 밀고 갑니다. KBL 점까지 디온데 버튼 연속 득점. 그런 게 이제 버튼 선수의 장점이 돌파력이 굉장히 좋은 이 외국인 선수는 저런 그 자존심 경쟁을 많이 합니다. 스크린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거리 슛 지금은 돌아나옵니다. 천행동 이지훈 살려냈어요. 디온데 버튼 밀고 갑니다. 3득점 연속 3득점. 세 번의 공격 모두 성공하는 디온데 버튼. 제가 오늘 경기 아주 많이 구경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올 시즌 KBL의 최고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디온데 버튼 선수입니다. 아주 유로스톱을 기가 막히게 놨죠. 그러니까 찰스루 선수도 브락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아 그리고 글쎄요, 제가 좀 버튼 선수에 대한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았나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인데요. 그렇죠. 근데 저런 선수는 이게 몸을 대고 하는 농구도 굉장히 능화되는 거죠. 어. 이게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툭툭 대고서 하는 농구도 할 줄 알고 왜 다음에 뒤쪽 길게 끌어냈어요. 디온데 버튼 갑니다. 보겠네요. 디온데 버튼이 림을 부실 듯 꽂아놓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 전주 KCC. 머리가 링에 닿을 듯 올라갑니다. 아, 지금 디온데 버튼 선수의 덩크슛 이후에 벤치로 들어가는 전주 KCC 선수들이 버튼 선수를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미소를 되찾았네요. 긴장감이 그렇습니다.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트에 득점을 10점을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시죠. 이게 진짜 제가 꽂힙니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이게 정말 꽂히는 슛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그 맥키네스 선수하고 브레이는 좀 다르는데 다르면서 외곽을 할 줄 아는 선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동료 선수들 비어 있습니다. 에믹과 버튼의 대결 시작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디온테 버튼 가로채기 성공이에요. 에믹 선수에게 유성호 갑니다. 레이업 마무리. 지금 전태풍 36 한 점차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디온테 버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에미 선수와의 맞대결 샷클락 3초, 2초, 버튼이 갑니다! 높아요. 득점까지! 버튼 선수 지금 찰스루 선수 한참 따라 뛰어줬는데 말이죠. 김세용 버튼 쪽으로 디온테 버튼 움직임 지시했어요. 돌아섭니다. 허노라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전주 KCC. 오늘 돌파에 있어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 그 중거리 슛이라든지 외곽 푸는 정도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디온테 버튼 에미 상대로 밀어봅니다. 돌아서서 빼줬어요. 두경민 물러납니다. 디온테 버튼 미스매치 상황 직접 3점까지 디온테 버튼. 자 이게 저 선수가 이제 인사이드 또
아직까지는 케이시가 잘 쓰는 선수의 활용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디언테 버튼 선수 석점포 오늘 네 번의 시도만에 석점포 성공했었던 디언테 버튼 선수였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두경민 멈춰섰습니다. 버튼에게 버튼 속임 공격 이후에 아깝적을 찾아줍니다. 서비스에 석점포 디언테 버튼이 만들어줍니다. 저런 플레이 저런 플레이 좀 아주 몰아놓고 내주는 뭐 그런 볼이 나온 데면은 네. 좀 더 이제 수비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공격은 더 쉬워줄 수 있는 데 말이죠. 김태 버튼 3점 리바운드 김태웅. 아하 그러나 턴오버가 나옵니다. 아쉬운 턴오버의 김태웅. 65. 김태 버튼 가로채기 시도 빼줍니다. 서민수가 완전히 열렸어요. 3점 정확합니다. 디언테 버튼 아이패스 그리고 서민수의 석점포. 근데 저런 게 이게 에미 선수하고 경민 좁은 공간 다시 서민수 이번엔 밀고 들어가다가 버튼 선택 속였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달아나는 디언테 버튼의 석점. 점수 넉 점 차. 아이 그 지금은 이제 턴오버 하나, 리바운드 하나, 흘름볼 하나가 아, 승부를 버튼의 석점포 장면이고요. 네, 승부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조금 전에 버튼 선수 석점포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원태 버튼 밀고 가다 물러납니다. 에미선스의 반칙입니다. 안드라민 이렇게 되면 팀 파울로 자유투까지 주어집니다. 버튼 선수도 지금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하자 이런 의도일 겁니다 아마. 김주성 선수가 어떤 커리어 갖고 있는지 알면 버튼 선수가 아, 네 형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골드 성공 디언테 버튼. 버튼 선수도 이제 19점째 네. 있죠. 20득점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어시스트가 지금 두 개밖에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만